와, 텃밭 농사. 땅콩을 7판 심어놨는데, 땅콩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뭐냐 하면,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 와, 완전 고랑도 뒤덮고요. 비름나물이, 이렇게, 와, 이거 뚝뚝뚝뚝 잘라다가, 노인복지회관에,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월요일 운동하러 가면서 무료나눔 할 겁니다. 이렇게 따서 쑥쑥쑥쑥 끊어서 제가 비름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어렸을 때안 뽑았어요. 그냥 일부러 나눔하려고. 요거 따서 한 봉지씩 드리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톡톡 끊으면은 이게 비름나물이에요. 이쪽도 비름나물, 저쪽도 비름나물, 잡초입니다. 땅콩밭에. 이쪽은 그래도 제가 땅콩 심어 놓으면서 쑥쑥쑥쑥 긁어줬더니 그래도 비름나물은 없어졌어요. 요한 고랑은 제가 비름나물 처음서부터 그냥 호미로 득득 긁어줬더니 한 고랑은 괜찮고요. 이쪽도 그냥 비름나물이 고래 천지로 있어요. 여기 이거 뚝뚝 끊어서 뚝뚝뚝 끊어서 나눔할 겁니다. 비름나물. 그래서 영상 담으면서 와 날씨도 좋고 요즘 6월의 행복을 드립니다. 비름나물 무료 나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봉지로 한 5봉지 정도 준비할 겁니다. 어느 분한테 갖다가 드릴지는 모르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름나물을. 그래서 운동하러 가면서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안녕. 비름나물 뜯으면서 뜯어야지 돼서 영상 끝. 바우세미 농원의 텃밭 농사 영농일지 2023년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비름나물 이제부터 뜯기 시작. 영상 찍으면서 해가 눈이 부십니다. 이것이 땅콩밭의 잡채입니다. 비름나물 1시간 정도 땅콩밭에 비름나물 뜯었더니 5봉지 만들었다. 이게 와 1시간 딱 오렸는데 무엇으로 오렸느냐 하면 가위로. 요 가위로 쑥딱쑥딱 오렸는데 봉지에다가 이렇게 봉지에 이게 한 1kg 정도 되나? 5봉지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맛있게 무쳐서 드세요. 비름나물. 5봉지 1시간 만에 1시간 걸렸네 딱.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름나물. 이쪽도 아직은 못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영상 끝. 비름나물 저울에 1kg씩. 1kg가 조금씩 넘죠. 이렇게 봉지대로 1kg씩 달아가지고 오늘은 봉지를 5개 준비했습니다. 요게 1kg가 넘네요. 한 봉지가. 그래서 5분 맛있게 드세요. 저울로다가 딱딱 달아서. 바우세미농원 텃밭 농사에 오늘은 잡초가 비름나물이 잡초랍니다. 그래서 잡초 뽑기 하지 않고 나눔이로 하려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좋은 날 그리고 나눔의 기쁨입니다. 안녕. 바우세미입니다.